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증시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왼쪽 차트를 딱 보다시피 나스닥은 무려 1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야, 이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오늘 또 경제 뉴스 보면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저 나스닥이 9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이 말이 생각나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미국 증시를 볼 수 있는데, 어제도 나스닥은 0.6%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S&P500은 사상 최고치 초읽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간 단위로는 무려 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까지 상승을 한다면은 9주 연속, 그리고 이렇게 올라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이 와중에 미국 증시에서는 태양광이 급등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채권 금리는 3.921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나타낸다고 하네요. 진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지, 과연 그때까지 증시는 어떻게 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2950 올라갑니다. 증권가 전망을 최근 들어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전부 평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개 가까운 증권사의 24년 평균 전망을 보자면은 고점은 2770, 저점은 2250이라고 하는데, 저 사실 코스피가 어느덧 2600을 넘겼기 때문에 2770까지는 거의 코앞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만 더 올라가면은 8만전자 터치만 하면은 2700은 그냥 넘길 듯한데, 조금은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만큼 증권가가 봤을 때는 내년 전망이 엄청나게 밝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낮진 않았습니다. 2250, 바로 2개월 전이었죠. 그때 저점이 바로 2250이었는데, 이걸 봤을 때는 대부분의 증권사는 내년 또 박스피다, 미국이랑 우리는 다르다 라고 말한 듯 합니다. 다음으로 대다수 증권가에서는 1, 2분기에 바닥 한번 찍고 추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쭉 떨어지고 2200을 한번 찍고 다음으로 이제 다시 크게 올라가는, 그때는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막 15만 닉스, 8만 전자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이 맞을지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은 2200에서 2300 수준으로 적절한 조정에 거칠 거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단 하나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더욱더 부정적인 시각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여기에 베팅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교보증권에 혼자서 맞춰서 닥터둠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혼자 틀리는 조금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내년에 한번 1분기 정도 되면은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더 이상 늦지 않아. 저 삼전이 하이닉스에게 뒤처진 HBM3를 드디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하이닉스에서 독점 공급받고 있는데 드디어 삼전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는 당연히 호재라고 말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삼성전자에 올해 외국인이 크게 매수하며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54% 내외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 호황기의 수준까지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야, 이거 대세 상승 8만전자 가겠구나 라는 전망이 갈수록 커져간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에 무려 500만명이 넘게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길에서는 물론 그리고 저의 부모님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계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9만전자 한번 꼭 진짜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클리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요. 저는 화장품을 거의 안 쓰긴 하는데요. 그런데 히리 씨 정말 좋아하는 화장품 딱 한 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리오 제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요 녀석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하나증권의 목표가 4.3만원을 제시했고, 지금 실적을 보면은 매월 기대한 목표치보다 더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 수출이 있다고 하네요. 자, 클리오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고, 내년 예상폰은 지금 17로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그러한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데, 최근 들어 겉토양이 좀 만들고 있죠.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기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기업도 너무나 저평가라는 소식입니다. 여기도 4분기 실적이 컨센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와서 떨어지는 칼날 와중에 두 번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요.
증권가 네 곳, 하이투자, 키움, DS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목표가 17에서 18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늘길이, 근데 오리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야?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경기 악화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걱정 플러스 제품 가격 상승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음식료 관련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인플레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조금 째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제품 가격 올리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 다음에 라인 증설 효과 등으로 내년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리온 지금 현재 매년 5% 정도의 성장을 하는 중에 예상폰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한데, 떨어지는 칼날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충전기가 표준화되었다는 소식. 미국 자동차 기술 연구자들의 대표 단체에서 테슬라 충전 커넥터 NACS를 표준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은 CCS였지만 포드 등의 차량이 테슬라의 NACS를 쓰겠다고 밝히며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표준까지 바뀌게 된다면 더 많은 업체들이 NACS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참고로 이미 현기차도 NACS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게는 사용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충전기는 전부 다 테슬라가 먹을 듯한데, 과연 테슬라는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취지직 시작. 자, 네이버가 개인 게임 방송 서비스 취지직의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현재 국내 개인 방송 스트리밍 점유율 1위는 아프리카로 42%, 트위치가 42%, 카카오가 3%로 사실상 아프리카와 트위치가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는 이 트위치의 방송인을 빠르게 포섭하며 공백을 메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도 인방을 보신다면은, 특히 트위치를 보신다면은 네이버로 많이들 넘어간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침착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분도 빠르게 네이버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지직은 일단 지금까지 트래픽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풀 HD급 화질을 제공하며 방송에 끊김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시청 연령 제한 기능과 익명 후원 기능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게임 방송 좋아하신다면 취지직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공장 매각. 자, 현대차가 결국 러시아 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두 곳을 현지 업체에 넘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야, 진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매각가가 1만 루블로 하나 14만 원만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들죠. 참고로 이 공장의 장부가치는 2,8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작년에 르노 그룹도 우리보다 더 낮은 금액인 2루블 하나 50원,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에 바이백 조건을 놓고 공장을 매각한 바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바이백은 향후 다시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 빠르게 끝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공장을 사는 그런 옵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뭔가 좀 석연치 않긴 합니다. 바이백을 결정하면은 그 시점에 시장 가격이 인수 금액이라서 하나 14만원 주고 다시 사오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또 몇천억 정도를 내야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매각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다만 왼쪽에서 보다시피 현대차가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최근 2년간 공장 가동을 중단했었고, 공장을 돌리지 못해 부담한 고정비 손실이 무려 작년에만 5,500억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4만원 받고 판 게 아니라 1년에 5천억을 버는 그러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대나 싶을 정도로 춥다고 합니다. 전국이 영하권 한파로 얼어붙었으며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울 최저기온은 마이너스 15도, 춘천은 마이너스 18도, 따뜻하다고 소문난 대구도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전라도에 내리는 눈은 20일 밤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긴 시간 동안 눈이 내리기 때문에 시설물 피해, 그 다음에 차량 고립에 유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연말 정산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하나 바뀌었습니다. IRP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700만 원 한도였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900만 원을 예치하면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연말정산 때 무려 148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올 3분기 말 기준 IRP 적립금은 70조로 작년 말 57.6조보다 21%나 증가했고, 세액 공제도 받으며 증시 반등에 따른 최근 들어 또 마침 증시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수익률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관심이 커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걱정되신다면 이런 거 당연히 챙겨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9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네이버 AI 반도체 출시. 자, 삼성과 네이버가 1년간 함께 AI 반도체를 개발했고, 공개된 제품은 엔비디아 등 경쟁 제품보다 8배나 높은 전력 효율을 갖췄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HBM이 아니라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딩 LPDDR을 택하며 대량 양산도 가능하다고 하며 가격 경쟁력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한편 이런 소식이 나오자 메커스라는 기업이 급등했습니다. 이 기업이 도대체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삼성과 네이버가 솔루션 개발 검증을 위해 자일링스 FPGA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참고로 이 메커스가 자일링스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림그룹 날아가는 중. 어제 우리가 확인했었죠. 하림그룹이 HMM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림 급등해서 상한가에 도착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원래 하림이 들고 있던 페노션은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은 산흥과 해양진흥공사는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인수가 조금 엎어지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갑자기 펜오션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이네요. 다음입니다. 토스 상장 준비 중.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상장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나오며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비바 리퍼블리카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의 상장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배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월드, 한국전자인증, 하나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이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자, 의료 AI 관련주에 다시 또 훈풍이 분다고 합니다. 올해 의료 AI 관련주인 루닉과 뷰노는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증권가는 여전히 이 두 업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AI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7%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 의료영상 시장 규모는 25년 59억 달러로 올해 대비 2배 이상이나 커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루닛 인사이트는 24년부터 국내 건보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뷰노의 딥카스도 연말까지 65개 병원을 확보해 외형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루닛이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사업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로 꼽히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실적 부진 이러한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나중에 엄청나게 성장한다, 이러한 뷰가 가득가득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드론 수출이 커져가는 중. 국내 드론 기업 17곳의 수출 규모가 공개가 되었는데 144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기래. 근데 이게 없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원래 올해 목표치가 30억밖에 안 됐는데 이게 4배나 튀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에 수출했는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에서 이렇게 수출을 했다고 하며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마침 또 이 와중에 베셀은 유상증자 흥행, PC 디렉트는 무상증자 효과 등으로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러한 기대감 등으로,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기대감 등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프티콘 잔액 돌려드려요. 이때까지 항상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하다 보면은 200원, 300원 남기는 게 뭔가 아까워서 오히려 1000원, 2000원 더 주고 다른 걸 같이 샀던 경험 다들 있으실 듯 한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60% 이상만 결제를 하게 된다면은 차액을 스타벅스에 실물카드 등에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바셋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니길이 근데 뭐 다른 커피 전문점은 왜 안 해주냐, 걔네는 뭐 배째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커피 전문점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직영점이 많은 곳에서는 바로 이제 위에서 결정하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맹점이 많은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조율할 게 많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이는 역시 자이, 저 순살 자이, 철근업 자이 등 여러 별명을 만들었던 자이. 하지만 올해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청약자를 끌어모은 아파트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놀랍게도 2등도 진짜 레전드입니다.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였다고 하니까. 참고로 요 친구도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졌던 그런 일이 있었던 아파트였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이좋게 1등, 2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위치마다 공급 물량마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1등값 한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마침 또 오늘 철근이 어디 누락된 아파트가 있다 이러한 소식을 또 보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사이트 내일 상한가 예약. 니트 의류 제조업체 시사이트가 내일 상장한다고 합니다. NH 스펙 28호와 스펙 소멸 방식에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 친구는 갭, H&M 등과 협업하고 있다고 하며 인도네시아와 과테말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니트 의류를 대신 제조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신규 상장주는 그냥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마침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던 JMB, 세니젠, 신시웨이 등 요 친구들이 전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바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들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왼쪽에 보다시피 세니젠 첫 번째, 두 번째 오르나 싶더니 쭉 미끄럼틀.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다른 기업인 신시웨이, 처음에 좀 오르나 싶더니 쭉 미끄럼틀. 그리고 JMB 오르나 싶더니 쭉 미끄럼틀 등 보통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 공모주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혹시나 매수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하고,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손실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옹.